안녕하세요. 실바니안 크루 인형놀이터입니다. 2024년 3월 실바니안 패밀리 신상품 2종이 출시되었어요.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와 탐험을 떠나는 라떼고양이 남매. 이 두 가지 제품은 온라인 공식 판매처 토이트롬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이트론 신규 가입 시 5,000원 쿠폰과 전상품 5% 할인 쿠폰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오프라인은 이번 주 주말부터 전국 각 장난감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작년 8월에 출시되었던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 드디어 국내 출시되었습니다. 같이 출시되었던 탐험을 떠나는 라떼고양이 남매까지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에는 허스키 직미비 아기가 들어있고요. 정말 너무 기다렸던 제품인데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손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확실히 건물이라 부피가 큰 만큼 진짜 소품들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조립해볼게요. 설명서를 옆에 두고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 바닥판이에요. 정말 하나하나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이번 시리즈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찰랑찰랑거리는 물결감도 너무 예쁜데 안에 물고기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폭포만 봤지 이렇게 물고기가 안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가들의 징검다리까지 여기도 역시 귀여운 물고기가 살고 있네요. 또 개폐식 다리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이은 본체 부품이고요. 여기는 비밀의 숲 폭포고요. 여기는 올드캐슬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물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의 시크릿 오두막집입니다. 이렇게 나무 계단도 있고요. 이쪽에다가 리프트도 걸어줄 수 있더라고요. 숲속 디테일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워주고요. 역시 실바니안 나무에는 또 이렇게 귀여운 새둥지 모양 빠질 수 없죠. 이곳은 트리하우스입니다. 올드캐슬 위에 들어가는 트리하우스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전망대가 또 하나 있네요. 트리하우스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끼워주고 숲속답게 이렇게 나무가 많아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상자에도 아가들이 까꿍하고 있었던 숨바꼭질 나무입니다. 나무를 잘 심어주고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소품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탐험 보트래요. 아무래도 폭포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배 소품이 들어있고요. 배를 타려면 또 구명조끼가 또 필수예요. 진짜 이 디테일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벨트도 있고요. 이렇게 열면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하는 이렇게 구명조끼. 허스키 소녀에게 이렇게 탐험 떠나기 전에 물속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벨트까지 잘 잠궈줍니다. 구명조끼까지 이렇게 아가들에게 입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짠! 탐험모자입니다. 탐험모자를 아가에다가 쏙 이렇게 탐험모자를 씌워주고요. 낚싯대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아가들이 손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완전 멋있네요. 낚싯대, 탐험모자에 구명조끼까지 낚시를 하고 있고 또 자은 계속 살펴볼게요. 이게 바구니 리프트예요. 그래서 양동이 두 개가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끼워주면 연결이 돼서 리프트를 태울 수 있거든요. 이따가 아가들 같이 태워볼게요. 숲속답게 이렇게 풀 그리고 넝쿨 소품들도 있어요. 여기는 꽃들을 꽂아주는 구멍이고요. 비밀 숲속의 폭포를 꾸며줍니다. 풀들을 끼워주고요. 오 점점 더 멋져져요. 넝쿨에 끼울 수 있는 이렇게 꽃들이랑 깃발 그리고 보물들도 들어있는데요. 넝쿨에 예쁜 꽃도 끼워볼게요. 예쁜 꽃을 끼워주고요. 여기에도 끼워줍니다. 입체감이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손천등도 들어있습니다. 탐험보트에 이렇게 끼워놓을 수 있더라고요.
이건 탐험 깃발이에요. 탐험 깃발도 여기다 이렇게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트리하우스 깃발이에요. 여기 부분에는 끼우는 이렇게 돌이 있고요. 끼워주고 짠, 이게 바로 아가들이 찾아 헤매이는 왕관인데, 왕관이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하나 모여 만든 금왕관이에요. 진짜 아가들에게는 엄청난 보물일 것 같은데요. 황금 열쇠도 들어있습니다. 이 열쇠를 여기 폭포 아래에, 개폐식 다리 아래에 열쇠를 숨기고, 이 물 소품을 물덮개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넣어주고 다시 다리를 쭉 닫으면 물속에 이렇게 열쇠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 비밀 열쇠를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드는지. 이제 나머지 소품들은 또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밀의 숲속에 폭포 탐험 세트를 돌려서 여기다가 이제 꽃장색도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깃발은 트리하우스 위에 깃발입니다. 이 계단 모양의 부품도 들어있거든요. 이 부품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쭉 돌리면 보물상자가 짠 하고 나와요. 여기에 바로 이 아가들이 찾아야 되는 왕관을 넣고 쭉 닫아주면 아가들이 이제 보물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어른도 이렇게 재밌는데 아가들은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읍시다. 보물을 숨겨놓고 이 핑크색 줄은 뭘까 계속 궁금했는데 찾았습니다. 여기 폭포 위에 트리하우스와 이렇게 연결해주는 제품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아까 만들어둔 예쁜 넝쿨도 이렇게 걸어줄 수 있고요. 실바니안 아가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 넝쿨을 타고 트리하우스로 간다는 설정입니다. 이렇게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를 언박싱 해보았는데요. 두 번째 신상품 또 열어봐야겠죠? 이 비밀 숲속의 폭포 세트와 너무 잘 어울리는 탐험을 떠나는 라떼 고양이 남매입니다. 누가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요 아가가 라떼 고양이 소녀고 라떼 고양이 아기더라고요. 그래서 남매예요. 아 진짜 이 탐험하는 그런 컨셉이라 그런지 아가들 의상이 탐험복이 정말 너무 예뻐요. 쿨톤인 라떼 고양이 아가에게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의상입니다. 라떼 고양이 소녀예요. 그러니까 소년 소녀들한테는 다 이 탐험복을 입힐 수 있어서 또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요. 탐험을 떠나는 라떼 고양이 남매 소품도 소개해드릴게요. 저 귀여운 이렇게 탐험 모자가 들어있습니다. 또 탐험을 하려면 망원경은 필수죠. 숲속에서 망원경은 필수예요. 이렇게 귀여운, 작고 귀여운 망원경도 들어있고요. 짠. 오, 진짜 탐험 떠날 것 같은 정말 멋진 의상과 소품들이에요. 확실히 탐험복도 멋있고 소품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라떼 고양이 소녀 소품 소개해드릴게요. 탐험을 떠난다고 하면 또 이 보물지도를 빼놓을 수 없죠. 이 보물지도가 이렇게 약간 보들보들 찬 재질이라서 좋더라고요. 여기 비밀의 숲 폭포도 있고요. 트리하우스, 다음에 탐험 보트도 있고 이 올드캐슬에 숨겨있는 보물까지 이제 라떼 고양이 소녀에게 선물해줘야겠어요. 탐험 가방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여기다 물통도 넣을 수 있고요. 손전등까지. 이 지도를 돌돌돌 말아서 라떼 고양이 소녀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겠습니다. 보물을 찾아 떠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탐험 가방을 매주고요. 손전등까지 들어주면 진짜 탐험 갈 준비 완료된 멋진 탐험 세트예요. 이렇게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와 탐험을 떠나는 라떼 고양이 남매까지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입니다. 탐험을 떠나는 라떼 고양이 아기.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확실히 숲 컨셉이라 그런지 아기 비밀의 숲 블라인드백 아기들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구니 리프트를 이렇게 태워줄 수도 있고요. 이번 블라인드백 시크릿 아기 즐겁게 폭포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도 탈 수 있고요. 허스키 아기와 함께 비밀의 숲 폭포를 보물을 찾아 떠나요.
계속 다리 돌리고요. 허스키 아기가 강물 밑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아 정말 나무 안에 아가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얼굴만 빼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올드캐슬 안에도 실바니아 나가들이 숨어있고요. 비밀 연쇄를 발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폭포 뒤에 징검다리를 지나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글씨를 열어주면 짠 멋진 보물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실바니안 비밀 숲속의 폭포 탐험 세트. 탐험을 떠나는 라떼고양이 남매까지. 다음에 더 귀여운 인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형놀이터였습니다. 안녕.